맞습니다. 그겠습니다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그 전문적 지식을 좀 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헷갈려 하고 이거 궁금한데 글자로 제가 댓글로 백날 설명해봤자 아 뭐라는 거야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인간 컨셉으로 나왔습니다. 인기 있는 인터넷 강사 에? 느낌으로 이렇게 주머니 두개 있고요. 집중. 자지마. 뭐 이런 거. 빡 던지고 하지. 오늘, 어, 인터넷 강의, 오늘 4Q2 강의의 내용은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저희, 어, 프라이팬, 냄비, 이런 것들을 그 구매하실 때 대부분 물어보세요. 어, 바닥 오중, 통오중, 통칠중, 어, 임팩트? 뭐가 차이죠? 클레드는 뭐죠? 막 이런 것들을 물어보세요.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클레드가 뭔가요? 올 클래드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클래드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딱딱, 납딱. 돼지 꼬리. 클래드는 무엇이냐? 보통은 스테네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알루미늄 같은 거 하나 끼웁니다. 그리고 다시 아래쪽에다가 스테네스를 끼웁니다. 고로 가운데 쪽에 들어가 있는 요게 뭐다? 알루미늄이다. 이런 식으로 샌드위치 방식으로 갖다 끼워 놓는 방식. 그렇게 해서 요 두께를 늘리는 방식. 두껍게 하는 방식. 이걸 클레드 방식. 올 클레드 마찬가지인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알템바의 대부분의 프라이팬 냄비들은 다이 클레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클레드 방식 중에서 우리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죠.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다. 그래서 이 클레드 방식에 이제 많은 이제 소비자들이 알고 계시는 컨셉들이 있죠. 냄비 후라이팬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가 통몇 중. 아.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닥 몇 중. 음. 이런 게 나온다. 어. 그리고 세 번째는 임팩트 이런 게 나온다. 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약간 이거를 설명할 텐데,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통 3중부터 보통 합니다. 그렇죠. 3중, 5중, 7중 정도 하죠. 보통 5중 정도 되면 상당히 괜찮은 상품으로 어, 우리가 봅니다 5중부터 제값 받고 판매를 하고 있고 어, 7중 넘어가면 중간에 고급 소재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구리라든지 아니면 은뭐좀 두터운 스테, 스틸이 하나 더 들어갔든지 이런 식으로 하죠 하지만 가급적이면 5중 이상을 안 써도 된다 7중 투머치다 아. 바닥도 3, 5 정도 있습니다 얘는 7이 있느냐? 없다 주로 3, 5인데 바닥 5중 정도면 딱 고급이다. 음... 네. 그럼 임팩트는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 5중과 바닥 5중 기준으로 해서 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다. 통 먼저 설명할게요. 통 5중은 아주 간단합니다. 프라이팬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먼저. 프라이팬, 냄비 기준으로 얘기하지 않고 프라이팬 제일 위에 스테인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음, 통오중. 그리고 바깥쪽도 뭐가 들어간다? 당연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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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인스가 들어간다. 그럼 가운데가 세 겹이 뭘로 들어간다? 알루미늄이 들어갑니다. 알루미늄이 전체를 이렇게 한 겹, 음. 두 겹, 패스츄리 마냥 감쌉니다. 되게 얇습니다. 세 겹을 넣습니다. 요게 통오중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음. 세겹이 들어갔다. 음. 그럼 얘는 두께가 어느만큼이 되느냐? 얘는 두께가 3.2에서 3.5T 가량이 됩니다. 근데요. 분명 통오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되게 얇팍한 애들 있잖아요. 이게 얇습니다. 통오중이 두껍지가 않습니다, 보통. 아니, 프라이팬 기준으로. 저희 것보다 더 얇게 나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통오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어 있는데? 알텐바우도 통오중이 저희 바닥 오중보다 얇습니다. 그게 좀 안에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이게 사실은 통 3중이랑 통 5중이랑 사실은 알루미늄 두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후라이팬은 통 3중, 통 5중 크게 엄청나게 차이는 없다. 그 두께를 보면 3.2T, 3.5T 이 사이에 걸린다? 괜찮은 후라이팬입니다. 왜냐면 바깥쪽이 스인레스이기 때문에 열을 세게 먹긴 먹어요. 자, 그러면 바닥 오중은 어떠느냐? 역시 후라이팬 기준이죠. 바닥 오중은 똑같이 아까처럼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있고요. 여기에다가 똑같이 요렇게 요렇게 한 겹을 더스테인리스를 양쪽으로 싸는데 아까 클레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사이에 알루미늄. 알루미늄이 끼입니다. 네. 그래서 요 사이에 알루미늄이 한 겹이 들어갑니다. 요렇게. 자, 들어갑다 요거는 뭐죠? 요거 까지 뭐죠? 그러면 요거는 통3중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핵심이 있죠. 바닥 오중입니다 여러분. 바닥 오중 그래서 바닥에다가 이렇게 알미늄을 덧댄 다음에 다시 스텐레스를 바닥에만 이렇게 알미늄을 덧대서 딱딱 이렇게 합니다. 이럴 경우는 얘는 바닥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바닥 두께입니다. 이거 바닥 두께. 바닥 두께가 3.2, 3.5t 사이다. 근데 얘는 통상적으로 바닥 두께. 여기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얼마다? 보통 4.2에서 4.5t 되겠습니다. 밑줄짝. 다르죠. 왜더 두꺼운 거죠? 그렇게 보통 제작이 됩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요렇게요렇게 요렇게 만들었을 때는 알루미늄의 두께를 잔뜩 넣어야 하는데 이렇게 만들면 전체가 무거워지고요.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가운데를 좀 얇게 해서 요, 요 두께를 맞춥니다. 옆에 두께나 여기 두께나 거의 비슷하거든. 음, 근데 얘는 바닥 두께 몰빵을 했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항상 프라이팬살때 어떻게 해라. 바닥이 두꺼운 걸 고르셔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바닥 고정이 좋습니다. 음. 그러면 알미늄에 있는 프라이팬들 있죠. 보통 다이캐스팅 팬이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미늄 팬들은 똑같이 알미늄 밑에 인덕션 플레이트 갖다 붙인 거예요, 그냥 알미늄 베이스 위에 그냥 코팅한 거예요. 이런 애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요 요 두께를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가끔씩 인덕션 플레이트를 두껍게 붙여가지고 4T 가까이가 넘는 애들이 종종 나옵니다만 알미늄 자체의 무게감도 다르고 열을 먹는 무게감도 아예 다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바닥 오중, 통 오중 그분 됐습니까? 이해했습니까? 이 차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넘어가서 여기서 하나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바닥을 붙이는 방법이 어떻게 붙이느냐? 브레이징 방식이라고 해서 붙이는 방식의 접착제 같은 개념으로다가. 그러면 여기 알미늄하고 스테인리스하고 알미늄하고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인장 강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수축팽창하는 비율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미세한 수분과 미세한 공기층에서 마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바닥 오중은 끄끄 턱턱 소리가 처음에 사시면 종종 납니다. 거의 다 난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없어집니다. 불량이 아닌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높은 그랜드 제품들은 다 이렇게 바닥 오중이고 바닥 오중이 조금 더 비쌉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임팩트 펜이란 안 무엇인가? 뭐가 다르죠? 이렇게 어, 뭐가 다르죠? 방금 모셔왔던이 바닥 5중에서 임팩트하고 외관상 비슷하거든 그쵸.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요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얘는 애초에 좀 두꺼운 스테인레스 베이스를 씁니다. 상부에 있고 예, 날개 쪽을 요거 하나로 다 커버합니다. 아... 그래서 얘는 좀 두껍습니다. 약간 두꺼운 스테인레스를 써서 어떻게? 요 아래에다가 두꺼운 알미늄을 갖다가 한 겹, 두 겹, 세 겹을 때려 붙습니다. 그다음에 바닥을 다시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덮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약 2000톤의 임팩트 방식. 임팩트가 뭐다? 임팩트를 빡 준다. 빡 때립니다. 얼만큼? 2000톤. 2000톤으로 쫙 때려줍니다. 이게 핵심이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닥이 아까는 붙이는 방식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재료가 있던 그 밀도 그대로 그냥 갖다 덧, 덧댄 거예요. 근데 자 지금은 요 아래쪽을 확대해서 바닥 쪽에 원재료 두께. 2000톤으로 누르기 전에 두께. 아... 7.2T에서 7.5T까지 갑니다. 겁나 두껍네요. 근데 되게 두껍죠? 2,000톤을 누르면 몇 t 가 그렇죠. 데스라이드. Right. 좋은 질문입니다. 꽉 누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밀도는 세지지만 쭉하고 되게... 얇아지겠지. 그래서 최종 두께는 6.2에서 6.4T까지 갑니다. 많이 줄네요. 많이 줍니다. 그래서 얘는요 득득 소리가 잘안 납니다. 아... 세게 꽉. 돼 있으니까 공기층, 불순물, 수분층까지도 그냥 꽉 밀려버린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열을 머금는 밀도가 이게 꽉차 있잖아요 안 그래도 두꺼운데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팝니까? 육류 전용 팬이라고 해서 팔았죠 알아먹겠습니까? 육류 전용 팬이다 왜? 뜨겁게 시어링을 해야 되니까 확 그, 그, 열을 이렇게 확먹다 그래서 이, 이런 팬들은 바닥이 울지를 않아요 꿀렁꿀렁 되질 않아 수채다가 얹어도 아무런 그게 없다. 그래서 이런 바닥을 6.2t, 6.4t 할 수도 있고, 이거보다 조금 가볍게 이거를 뭐한 5t 정도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가급적 팬들은 임팩트 팬이 바닥이 두껍기 때문에 좋은데 여기에다가 이 두꺼운 이 프라이팬 날개도 쓰면서 바닥 두께도 두꺼워지기 때문에 한결 조리하시기가 편하다. 저희가 향후에 진행하려고 하는 저희 시그니처 팬들은요 두께를 5t 정도로 맞춰서 열을 한번 그냥 중불, 중불 이상은 저희는 어, 쓸 필요도 없게, 불조절 아무 필요 없게 만들어 드릴 정도로 강력한 밀도 만들어 드릴려고 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 냄비 얘기 잠깐 할까요? 냄비 얘기. 냄비는 벌써 정보를 다 알잖아요. 뭐, 통오중, 바닥오중. 바닥오중은 이제 외국 제품들 특히 유럽 쪽이 많은데, 유럽은 옆에가 두껍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주로 통 3중, 통 5중, 통 7중을 씁니다. 통은 어떻게? 3, 5, 7인데 아까 기억납니까? 뭘 고르라고? 음. 이렇다. 오케이? <laughs> 냄비는 통 5중만 써도 무, 무, 무난합니다. 네. 통 7중으로 가면 아주 고급이 돼. 아까 기억나죠? 이렇게 냄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사이사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다음에 여섯 개 이렇게 하면 이게 칠중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사이에 가운데 들어가는 거 하나를 구리 같은 걸 넣는 애들이 있어요. 음. 그러면 진짜 안에 열이 막 미친 듯이 세죠. 음. 아니면 또 안에만 구리로 마감하고 바깥에는 스테인리스 경것도 있고, 아니면 뭐 바깥에만 구리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운데다가 좀 고급 소재 하나 더 넣고 뭐 알루미늄 가득 채워서 두껍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냄비는 전체적으로 두꺼운 게 어느 정도는 유리한데 이 통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왜 5중으로 줄로 쓰시라고 얘기하냐면 7중 넘어가면 무거워요 작은 사이즈 애들은 7중 괜찮아요 사실 음... 20cm 아래쪽에서는 7중 써도 괜찮은데 24, 아, 22 그러면 여기 승모근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토마치다 별로 차이도안 납니다 통 5중 제품 좋습니다 다만 7중 제품들도 좀 가볍게 나오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나마 덜 무겁게 어. 저희가 그래서 가성비 딱 맞춘 통오중을 선호한다. 그러면 바닥오중이 왜 있을까? 이게 이제 바닥이죠. 바닥오중 제품들은 바닥에만 이렇게 삼중을 덧댄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게 이제 다 이해 되쉽죠 음, 이 바닥오중이에요. 그럼 옆에는 두껍겠죠? 이렇게 만드는 제품들이 주로 중국산 많이 들어오고 사은품이 많다. 이게 가격이 엄청 쌉니다. 나쁜 건가요?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옆에가 얇으니까 잘 탑니다 그을리고 아. 안에도 잘 눌러붙어요 아. 얇기 때문에 근데 어? 나는 휘슬러 봤는데 이 모양이던데? 더블 램프는 이 모양이던데? 실리도 이렇던데? 음. 그쪽은 음. 어떻게 하느냐 <laughs> 여기가 겁나 두꺼운 아. 철재를 씁니다 에시당초의 기본 베이스가 맞습니다 아. 통 3중, 통 5중보다 오히려 두꺼운 걸 씁니다 아. 그래서 바닥 5중으로 되어있는 명품 라인들도 많이 있어요 음, 많이 있으니까 요런 것들은 좀 구분해서 쓰셔라 요런 것들 나오는 것 중에서 가벼운 애들이 있어요 딱 봐도 가벼워 바디프렌드 세라잼 파우제뭐몇 가지 있죠 렌탈 하면 주는 사은품 정수기 산다 인터넷 산다 사은품 고르는 것들 있죠 바닥 모양 이렇게 돼있거든 다 냄비 모양 전부 가볍다 라면만 끓이세요 끝 그러면 알미늄 냄비는 어때 그냥 알미늄 틀에 부어가지고 나옵니다 하나의 끝 앞뒤 코팅하고 끝 두껍게 만들어 봤자 열을 먹금는그양 자체가 열 보존 양 자체가 스테인리스랑 알루미늄은 많이 차이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복습 클레드 기억나시죠 네. 클레드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사이에 알루미늄 끼운 건다클레드라고 한다 늦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서 두께를 많이 늘린 효율적인 방식이죠 이 두께를 다 스테인리스로 채운다 비효율적이다 겁나 무거워진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클레드 방식 그리고 통칭해서 뭐올 클레드라고 하기도 하고 있어 보이는 느낌이죠 알텐바의 대부분의 제품들은 그냥 클레드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통오중은 이렇게 해서 사이사이 사이에 전체에다가 알미늄을 세 번을 끼워 넣어서 통오중을 만든 겁니다 전체적으로 두꺼워지기 때문에 무게감은 오히려 이게 무겁습니다 하지만 바닥 두께만 보세요 3.2t 3.5t 밖에 안된다 바닥 오중은요 통삼중 샌드위치 스테인리스 알미늄 루 스테인리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아래쪽에만 알미늄을 루 두껍게 한겹더 대고 스테인리스 한겹더 대가지고 브레이징 방식으로 붙였다. 이렇게면 하 4.2t에서 4.5t가 나옵니다. 바닥이 훨씬 두꺼워지기 때문에 훨씬 더열 흡수율이 좋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면 임팩트 팬은 뭐냐? 보기에는 바닥 줌이는 똑같은데 바닥만 늘린 거 아니냐? 맞습니다. 바닥은 늘린 건데 처음에 있는 이 상부의 프라이팬의 이 스테인리스가 상당히 두꺼운 애로 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옆에도 한 겹짜리 원플라이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세 겹의 알루미늄을 넣고 스테인레스를 2000톤으로 빡 찍어준다 2000톤으로 빡 찍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원재료가 7.2에서 7.5T가 되는 거를 빡 찍어주면 6.2에서 6.4T까지 나온다 두껍죠? 그래서 얘는 열을 한번 먹잖아요 중불에만 하잖아요 엄청 뜨거워지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에 쓰라? 육류 전용 팬으로 쓰시기를 어, 간절히 기원합니다. 냄비 같은 경우는 통 오중을 주로 보내드리고, 저가형인 통삼중이 종종 나옵니다. 이케아 같은 데나 가면 많이 있고요. 통칠중 아주 고급입니다. 고급 소재를 하나씩 더 끼웁니다. 그리고 통칠중 되면 많이 무겁다. 그러면 바닥 오중은 뭐냐면 바닥에다가만 이렇게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 명품에도 보이던 건데 어, 이거 사은품만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휘슬러 W m F 실리트도 이런 타입을 선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쪽은 옆면이 어, 통오중급으로 두껍다. 그 스테인리스 한겹짜리 두꺼운 것 쓴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들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어, 학습할 수 있도록 어, 종종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복사해가지고요 주변에 좀 많이 좀. 어, 전파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감사합니다. 뭐? 댓글로 강의 평가 나눠요. 댓글로 어, <laughs> 저희가 그 어, 강의 평가 가요. 어, 그리고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전화갈 겁니다. 어, <laughs> 10점 만점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